저는 그 개혁신당 결국 돈 때문이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보조금 6억 6천이 지급됩니다. 개혁신당에요. 큰 돈이죠. 그걸 위해서 하루 전날인 2월 14일날 민주당에서 조차 내쫓았던 양정수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당초 생각에 전혀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장 결혼하듯이 창당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의원 숫자 잘 아시다시피 5명이 맞게 되면 6억 6천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루 전에 맞추어서 돈 받아가는 거. 저는 이거 분식회계를 해서 보조금 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이혼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놓고 지금 정말 이렇게 이혼하듯이 갈라선다면 이건 정말 보조금 사기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이게 정치 개혁인가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네.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무슨 위장 취업했던 겁니까? 오. 거기 들이박아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되려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원래 생각했던 계획들이 있고 그 계획이 100% 달성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처음부터 위장이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